문달씨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에서 불법 숙박 영업이 이루어졌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조사에 나서고 있다. 이게 저희가 며칠에 걸쳐 전해드린 그 내용인데, 저희 채널A 취재진이 포착했을 당시에도 구청에서 조사를 나갔던 그때도 투숙객을 받았다. 그런데 이 와중에 오피스텔에 또 다른 사람이 드나드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여기 원래 사시는 예약하고 오신 것 같은데 오신 것 같은데 혹시 에어비앤비 들어오신 건가요? 이게 이제 뭐 법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의 문제인 것 같은데, 이현정 의원님. 네. 보통 경찰이 수사망을 좁혀오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할 때는 임시도라도 영업을 숙박업을 안 하는 게 대체적인 보통의 시각이라면, 뭐 방문 이게 누군가가 이제 드나드는 모습들이 계속 포착이 되는 걸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러니까 참 황당합니다. 이렇게 지금 언론의 관심과 또 경찰의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것 또한 이제 불법적인 숙박업소 아니겠습니까?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이게 에어비앤비라든지 이런 숙박업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좀 전에 이제 채널 기자가 직접 물었지만 뭐 사촌 뭐라 그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처럼, 근데 그 이후에 되면 이게 이제 폐쇄를 해야 될 텐데. 근데 여전히 지금 뭔가 움직이고 있다는 이제 정황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무감각한 건지 아니면 이게 뭐 아예 무시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건 지금 이걸 문다혜 씨가 계속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것 또한 앞으로 계속 문제가 될 것 같고, 아니면 뭐 다른 지인에게 어떤 뭐 이 관리를 대신 넘겨줬다든지 뭐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언론의 관심이 연일 집중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런 곳에 사람이 드나들고 있다. 참 제가 볼 때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힘든 상황 같습니다. 김진욱 대변인, 저희가 뭐 법의 잣대만 들이대고 싶은데 이런 거잖아요. 지금 경찰이 이제 수사 의뢰받아서 내사를 시작했고, 마찬가지로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뿐만 아니라 제주도 주택, 여기는 또 실제로 압수수색 대상이 됐는데 드나든 사람이 어떤 특정한지는 모르겠다. 공유 숙박업을 갑자기 중단하면 뭐 환불 절차가 까다롭거나 본인이 불이익을 받는다거나 뭐 이런 정도는 보통 사람들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글쎄 이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좀 궁금해서요. 글쎄요, 지금 그 영상만으로 봤을 때 저분들이 숙박을 위해서 저기 출입했던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 때문에 출입했던 것인지가 명확하진 않습니다만, 뭐 일방 이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죠. 저희 선의로 해석한다면 일방적으로 그 예약을 취소했을 경우에 이 예약하신 분들의 뭐 여행 계획이라든가 뭐 어떤 상황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도저히 할 수 없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선의로 해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도 좀 잘 납득이 잘 안 가는 부분이 있는 게 이런 거예요. 아니, 이분들에게 정중하게 지금의 상황을 양해를 구할 수도 있었던 것이고, 또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운영을 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들은 저도 좀 납득이 안 되는데, 만약에 이게 이제 문다혜 씨가 좀 억울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내가 대통령의 딸인 건 맞지만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과도하게 비판을 받을 것인가? 지금 나와 같이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이 대한민국에서 나 하나뿐인가?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문다혜 씨는 그냥 개인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어쨌든 딸이고 지금 세간에서 중심이 되고 있는 화제의 인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문다혜 씨가 이 지금 이 어떤 과정 속에서 이 공유 숙박업에 지금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도 예약을 이 어차피 불법이라는 부분들이 있다면 지금까지의 예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빠른 조치를 좀 전취하고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사 중에도 방문객이 투입 드나들고 있다, 출입하고 있다라는 문다혜 씨 관련 얘기. 저희가 이제 김진욱 대변인과 제가 그 얘기를 짚어보는 와중에 우리 정부 당국이 몇 가지 추가로 러시아를 돕기 위해 파병된 북한군 관련 속보를 낸 것 같습니다. 국정원의 얘기는 폭풍군단, 그러니까 이 쿠르스크 지역에 최전선에 투입된 이 북한군이 전투 능력을 낮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입장을 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몇 차례 짚어드렸다 봤지. 같이 10대, 20대 초짜 병사들. 하지만 전투훈련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정확한 수치를 국정원이 얘기했습니다. 파병 규모가 1만 900여 명. 애초에는 뭐 12,000명, 11,000명 내에도 나왔었는데 여러 정보를 국정원, 우리 정보당국이 취합한 결과 파병 규모가 1만 900여 명 정도로 판단이 된다. 그럼 이제 900여 명이라는 뜻은 1,000명은 좀 안 되고 기본적으로 구체적으로 이제 국정원이 파악했다는 얘기인데요. 그 짧게 하나만 어제 이현종 의원께 질문을 드리고 원래 준비했던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이현종 의원. 네. 여러 속보 중에 좀 눈에 띄었던 건 결국은 초짜 병사들이고 10대, 20대길 하나 전투 능력을 평가 절하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국정원도. 그렇죠. 북한이라는 사회가 기본적으로 군사 사회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훈련을 받았을 거고 아마 이 군인들 같은 경우도 10대 후반, 20대 초반이지만 거의 그냥 본인들 입장에서 보면 뭐 이 정말 모든 어떤 역량을 투입하는 뭐 그런 상황으로 저는 전개가 될 것 같아요. 그 또 이 군인 북한군 같은 경우는 뭐 보통 이 복무 기간이 한 10년 정도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름대로 훈련을 받고 했기 때문에 예. 충분히 전투 능력이 있지만 이제 문제는 이제 앞으로 적응하는 그 강도겠죠. 북한군은 그동안 산악 지형에 굉장히 이제 뛰어난 전술을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런 평지나 개발지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제 여기가 굉장히 추워질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과연 적응할 것인지 그리고 이게 드론이라든지 어떤 첨단적인 어떤 그런 상황에 적응할 수 있을 것인지 거기가 굉장히 관심이고 아마 좀 전에 윤 대통령 통화했듯이 예. 지금 우리 정부 당국과 우크라이나 당국이 뭔가 긴밀한 협조 속에서 정보를 긴밀하게 이제 소통한다고 그러면 아마 북한 움직임 자체가 아마 속속 우리에게 일단 들어갈 거. 지금 국정원이 1만 900명이라고 아주 정확한 숫자를 이야기한 그러게요. 것도 아마 그런 기초적인 어떤 정보의 소통에 근거한 것 같습니다. 1만 900명이 파병이 됐고 지금 보시는 그대로 최근에 이제 김여정이 꽤 비판 수위를 높였던 게 이제 평양 상공을 휘저었던 무인기, 정체불명의 무인기인데 이거 우리 소행이라고 주장하는 건 백령도에서 뛰었다고 주장하는 건 남남 갈등 조장 목적이다라는 게 국정원 얘기였습니다. 추가된 속보까지 그만큼 지금 외교 안보 특히 이제 한반도 상황 북한의 파병이 엄중하다는 얘기겠죠. 관련 소식 속보로 만나봤습니다.